아내가 깨기 전 조용히 집을 나선 김치현 씨는 요즘 가장 맛이 좋다는 송이를 따기 위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간다. 아무나 따기 힘들다는 송이. 김치현 씨는 서 있기도 힘들 만큼 가파른 곳에 다다르자 일일이 손으로 땅을 더듬는다. 소나무 아래 솔잎이 넉넉히 깔린 푸석한 땅이 송이가 잘 자라는 곳이다. 수줍은 듯 숨어있던 송이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이 송이는 아내를 위한 약이다. 송이가 자란 게 좋다 그래서 이 송이 따가지고 집사람이 몸이 안 좋으니까 이제 집사람 하고 이제 묵다가 또 예를 들어서 뭐 세 개나 따면은 한 개 묵고 두 개 모아놨다가 아이 들어오면 또 아이 들어오고 갈라 묵고 주로 이제 집사람을 많이 먹이지. 요거 이제 요건 아까 끝이 안 기쁘거든 봐. 이제 요거 또 있는 것 같아요. 벌써 그지요? 네. 이게 두 개야. 아, 우리 손자 데리고 왔으면 됐겠네. 따라 올라가는 거, 아, 참. 아깝다. 아, 오늘 마켓택이라. 아, 카메라가 안 올게요. 더 재빈 같다. 더 잘 보인다. 정말 그 덕분일까? 금세 또 하나를 발견한 김치현 씨. 그런데 이번 건 김치현 씨도 처음 볼 만큼 대물송이다. 이거는 이렇게 길어. 이렇게 이렇게 터듬어야지. 요 다른 데는 요만 뺏기가 안 끼는데 요거는 이렇게 길어. 뭐 아버님 그게 보이세요? 아니요. 이제 이 차를 보면 조금 틀려. 그런데 또 요 오래 가면은 요 오래 하면은 저 감각이 있거든. 이 다른 거 받치는 거고 틀려. 그 시간 집에는 반가운 손님이 와 있다. 엄마가 떠났네. 엄마는 엄마 여기 있는 줄도 몰랐는데 어디서 찾아. 뭐가 그래? 아직도 데리고 아 이거 모르겠어. 어머니 자주 찾아뵈세요? 거의 매주 와요. 거의 매주요? 자주 오시네요. 몸이 안 좋으니까 할 수 있는. 자식은 늘 뒤늦게 후회를 한다고 했던가. 어머니의 병을 알고 나서부터 오남매는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시간이 날 때마다 찾아오고 있었다. 다 너무 이르기를 바랄 뿐이지. 정작 내일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막막하고 참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되고 지금까지 내가 요리 안 줍시오 요리. 내가 부모님들한테 해드린 게 없는데 하는 그런 생각밖에 안 되는 거죠 뭐. 그런데 새벽에 나간 김치현 씨가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다. 전화를 안 받아. 야 전화기가 여기서 울린단다. 아빠 전화 이거네. 아빠 전화기 막. 야 종아. 전화기 아빠 여기다 놔놓고 가. 우세준 전화 10통. 오 대박. 내가 뭐야 엄마 왜 이리 전화 많이 했노. 용감님 왜 이러신데? 아침에 일찍 나가셨잖아. 종아 산에 얼른 갔다 와봐. 산에 얼른 갔다 와봐. 중요한 소리로 물어봐봐라. 나 한번 해볼게요. 아, 산에 한번 갔다 와볼게. 아니 전화를 안 받으세요? 전화를 항상 갖고 다니시는데 전화를 안 가져가시네. 점심시간이 넘었는데도 안 내려오시는 거 보니까 뭔 일이 있는가 한번 올라가 봐야지. 산 정상에서도 보이지 않는 아버지. 막내 아들은 자꾸 불길한 생각이 든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시니까 혹시 또 뭐 사고 났는가 싶어서. 지금 시간이 내려오셔야 되는데 내려왔다 가시죠. 아니 오시죠. 아무튼 오시다는 집에.
김치현 씨는 지금까지 송이를 캐고 있었단다. 이거는 이제 오래간만에 소고기를 한번 볶아서 먹을까? 볶으면 안 돼. 아니 소고기 볶아갖고 같이. 요 봐라. 응? 이런 건 처음 땄다 나도. 응. 큰 오빠 좀 백화점을 가도 그거 온단다. 어 이런 거 없어. 나와요. 이런 거 나올 수가 없어. 잘 나오면 이런 게 나와. 어 이런 거 나오지. 이렇게 큰 송이를 처음 본 가족들. 김치현 씨만큼 신이 났다. 여기 150g. 피기 전에. 여기 150g인데. 이번에는 삼겹살을 먹지 말고 돼지고기 먹자. 소고기 한번. 자, 걸출. 만 원씩 다 내. 만 원씩 다 내. 아빠도 내. 이거는 별도. 그래를 아는 거. 그러니까. 그 도둑님이네 그럼 참말로. 너. 그러니까 이거는 산이 선사를 해준 거고. 나 저 지갑에서 돈 준다마는 저 지갑이란 나중 채 안 나라. 안 아, 이거 그냥 아니, 다 책임져. 아니 그냥 아버지 나 이거 하나만 가져갈게. 나머지는 안 가져갈게. 나 탈탈 안 털었어. 하면 이쁘게 나올까? 왜 가려고? 오랜만에 집안에 울려 퍼지는 아이들의 왁자지껄한 소리. 아이들의 웃음과 재롱에 최봉순 씨의 표정에도 예전처럼 생기가 도는데. 용준아, 뭐 하랬어? 가만히 있어 봐. 애들 없는 집이 망고의 웃음이 없을 거라고 해. 내 혼자 혼담했어. 애들 땅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그녀는 지금 오남매를 키우던 시절을 떠올리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송이와 가장 궁합이 잘 맞는다는 소고기. 황홀한 송이의 향과 촉촉한 소고기의 육즙이 어울리면 임금님 수라상이 부럽지 않다는데. 손 대지 마, 손 벌리지 말고. 가족 모두 송이 맛에 빠져 있는데. 아기 한 잔 더 드셔. 아버지. 최봉순 씨가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난다. 그만 드시려는 건가? 혼자 묵묵히 일하고 있는 남편이 신경 쓰인 모양이다. 아, 준비하시고. 어머님이 저기 아버님이요 고기 드리자. 옛날처럼 아내가 먼저 챙겨주니 김치현 씨의 감회가 남다르다. 밤도 왜 그래? 야, 이제 고기. 다른 사람이 주는 거 상 맛있다. 네? 고기를 갖다 입에다 이렇게 상. 맛있어. 한다. 또. 네. 오늘만큼은 가족들을 살뜰히 챙기던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온 듯하다. 이거 어머니 용돈. 어머니 아까 5만 원짜리 얘기하시대. 큰 돈 드립니다. 뭔 5만 원짜리 묻는다고? 아니 만 원짜리 어머니 잊어버리니까 5만 원짜리 가지고 계세요. 5만 원이나 드리면 이잡인데 하나의 잡으면 5만 원이나 되는데. 만 원짜리 예쁜게 나을 건데. 아이고 고맙게 쓸게 그나이나. 가네 엄마. 아들들과 손주들이 하나 둘 차에 오르자 부부의 가슴 속에는 썰물처럼 무언가 쑥 빠져나가는 것 같다. 잃어가는 기억보다 더 크고 깊은 어머니의 마음. 하지만 아내는 늘 그러했듯 애써 서운함을 감춘다.
조용히 있다가 그만. 참 불리네. 이렇게 왔다 오면 좋고 갈라면 큰 놈도 서운고 작은 놈도 서운고 똑같은 자식 있게. 어떤 놈 뭐 더 주고 어떤 놈 덜 주고 그걸도 모르고. 최봉순 씨가 난데없이 큰딸에게 화를 내기 시작한다. 감정 기복이 심한 것도 알츠하이머의 증상. 성진이는 되는 건 누구만 소리가 안 들려. 누구만 소리가 안 들려. 엄마 이거 수건 내가 갖다 놓을게. 무슨 상견도 알았어 엄마 그만. 아이고, 아이고 참말로 징그러라 참말로 징그러봐. 아이고 그만 그만. 왜 또 징그렸어? 아니 아파 아파. 엄마 이거 갖다 놓으라니까. 원래 있던 자리 갖다 놓으라니까 왜 자꾸 이거 남한테 한 소리 안 들어. 더 이거 믿다 안 들어. 엄마 욕실 갖다 놓으라니까 어디 갔다 이거 욕실 갖다 놔야지. 오랜만에 온 막내딸은 이런 엄마의 모습에 어쩔 줄 몰라한다. 결국 눈물을 터뜨리고 마는 최봉순 씨. 또 온다 우리 엄마 또 온다 그만해. 네. 아니 도시로 나갔는데 그냥 촌으로 갔다 처방된다냐 그런 사람들이. 아이고 나도 몰라 그들한 보고 가 물어봐. 그런 사람 내가 그랬어. 빨리 내가 했나 괜히 해갖고는. 아 뭐도 됐고 하노. 집 쫓아내 집주인 쫓아내려 뭐 캐기니 뭐 집 찾아 놔두면 똑같이 우리 집 구석이 또 그 짝나게 생겼어. 아픈 어머니를 돌보려 친정집으로 돌아온 큰딸. 이럴 때마다 가슴이 미어진다. 날씨 탓 기온 탓 뭐 그냥 자 본인 기분대로 하는 거지. 그거는 우리가 뭐라고 아빠 해드릴까요? 조정이 안 돼요. 마시라고. 그게 옆에 사람들이 힘든 거지. 달리 힘들겠어요. 내 입에 안 나 제 집이 제 입에 할 줄도 모르고 넘빌라 한다고 그런 소리를 그래. 가지고 들어. 그랬는데 지금은 엄마 거 막 챙기시고 막 그러시니 딱 그거 걸리고 성격이 이렇게 딱 바뀌는 것 같아요. 아침 일찍부터 밤을 털고 있는 김치현 씨. 나무를 때리는 장대 끝에 언짢은 기분이 고스란히 실려있다. 어제 있었던 일 때문인가 보다. 아 집사람이 저리 몸이 안 좋으니까 일을 해도 마음이 좀 신나해지고 그래. 아내도 딸도 똑같이 안쓰럽고 불쌍하기만 한데. 아이 딸 보고 이제 그래 싸지무지하라고 어찌냐도 이제 그래갖고 딸이 마음이 상한 거야. 근데 이제 그 한두 번이 아니고만 자기도 정신이 없을게. 그 큰 딸이 또 몸이 아파서 그 지금 정상이 아니라 그래 이제 그 정상 것 저 그 부모가 정상 같으면 딸이 그리 와 있으면 자식이니까 참 넌 좀 싫어 나가 할게 이라고 뭐 따시게 따 뜨든 해갖고 이고 이래야 되는데. 딸이 어디가 아프게? 어디가? 그 저것이
자궁암 수술했어. 아픈 몸으로 부모를 돌보겠다고 들어온 큰딸에게 한없이 미안하기만 한 아버지다. 아니냐? 예쁜 이야기 했는데 내가. 한번밖에 안 했는데요. 나와서. 밭에서 돌아오니 딸들이 성화를 부린다. 아니, 아이들이 놀러 가졌었네 또. 놀러 가자는데 또 따라가야지. 이제 훌쩍 자라나 부모의 속마음까지 헤아리는 딸. 그런 자식들이 고마워 김치현 씨는 아내를 더욱 살뜰히 챙긴다. 오랫동안 신지 않아 먼지가 쌓인 아내의 낡은 신발. 자식들에게 보이기 민망해 얼른 구리약을 찾아 닦는데 이렇게 가족이 모두 함께 외출을 하는 것이 얼마만인지 부부의 발걸음이 경쾌하다. 오늘 외출 얼마만에 하세요? 우리 가족 단위는 처음인가? 한번 했었냐 했냐 버려. 아내의 말에 미안한 마음이 슬그머니 고개를 든다. 그냥 가는 거야? 한 시간 반을 달려 도착한 곳은 전라남도 곡성의 관광지. 기분 좋으세요? 기분 좋으세요? 좋지요. 자식들만 내보고 아이고 형제간만 내보고 조심합시다. 좋은 추억을 부모님께 선사하기 위해 찾은 이곳. 사라져 버릴 뻔했던 옛 철도를 되살려 가족과 친구가 함께 향수 어린 추억을 되새길 수 있도록 조성한 기차 마을이다. 다행히 부부는 이곳이 썩 마음에 드는 모양. 얼마 만에 같이 나왔어요? 아, 둘이? 네. 둘이는 한 1년 넘어 됐지. 그렇게 오래되셨대요? 네. 손녀들만큼 신이 난 부부는 감탄사가 끊이지 않는다. 남편 힘들다. 아, 진짜. 어? 아, 놀이다. 아유, 이리 다른 길을 이제 처음으로 왔네. 야, 축제할 때 와야 되겠네. 에버랜드 저리 가라, 에버랜드는. 여기서 빨리 가면 안 찍을 건가? 네, 엄마 보세요. 네, 여기 보세요. 우리도 여기 다 찍자. 와, 엄마 아빠 사진 이렇게 찍는 거 진짜 오랜만이다. 얼마 만에 찍으시는 거야? 진짜 오래된 것 같아, 맞죠? 진짜 오래된 것 같아. 하나, 둘, 셋. 그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흥겨운 음악 소리. 부부의 발걸음이 저절로 빨라진다. 야, 몇 번을 물어봐도 앵콜은 흙 안 나오네. 앵콜! 됐어 됐어 안해 안해 마음 따스 이게 헐찍거리냐고. 좋았어. 아쉬운 대로 가자. 까지 거 자 가자. 레츠 출발. 신명난 공연에 춤이 절로 나오는 김치현 씨. 아내도 오랜만에 한박 웃음을 터뜨린다. 여러분 이렇게 재밌는 쇼가 바로 곡성. 이러다가도 노래 소리가 나오면 쫓아가는데 아마. 언짢았던 기분을 한 방에 날려버린 부부. 그렇게 새로운 추억 하나를 만들고 집으로 돌아간다. 이제 막내딸이 떠날 시간이 되었다. 아들 조금 사줘. 아까 엄마가 연태에서 밥맥주 좀 주워줬어요. 그래서 가서 오늘 좀 쌀 한번 짜놓으면 되지. 뭐. 쉴 때도 없어. 쉴 때 많으면 좀매 좀매 좀매. 들으면 깜박 잊어버려. 그러면 또 조금 있다. 그러니까 엄마 정신 차려야지. 그렇게 놈들이 팀에 왔다고. 알지 엄마.
정신을 챙긴다고 챙기다 깜빡깜빡 잊어버려서 그랬지. 뭐 너무 그걸 퉁쳐. 그래, 뭐 알아, 그런 엄마. 거는 없어. 세원아. 갔다 엄마랑 또 와이. 응. 어머니 가볼게요. 왔다 간대. 예. 가볼게요. 예. 한 번도 웃음을 잃지 않던 막내딸. 결국 꾹꾹 참고 있던 눈물을 보이고야 만다. 엄마 나도 또 올게요. 그래. 아, 좋아. 어머니 여고 가면 되고. 모두가 떠난 후 부부는 오랜만에 사진첩을 꺼냈다. 요거는 언제 저 찍은 거인 거 알아? 어? 요 어디서 찍은 거야 이거? 요 계집 찍었고 찍은 거인데 이제 언제 찍은 날짜는 모르지. 요거 봐. 그럼 맞아? 맞아. 응? 맞아 이거. 여가 20살, 여가 27, 그리 먹을 때인데, 내가 요 눈 오고, 요 입 보고 내가 좋아서 장을 봤네. 예쁘지? 함께 추억하던 순간들인데, 김치현 씨는 문득 감정이 폭발쳐 오른다. 앞으로 되드리면 좋게. 웃으면서 서로 생기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내 머릿속에 그만 막 텅 빈 것 같아, 내 마음에. 그렇게 금방 여기서 이야기를 듣고 나면 저 가서 옮길 수가 없어요. 그리 잊어버려져요. 한 번이라도 그런 하루라도 그런 전과 같이 그렇게 지냈으면 뭐 더 바라는 건 없어. 그래갖고 한 번 다시 살아봤으면 그거밖에. 뭐라고 말을 해야 할까? 서로가 부부였고 한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 그리고 생애 마지막까지 아내이자 엄마인 그녀를 가족 모두가 함께 기억할 것이라는 걸 잊지 않기를 부부는 오늘도 간절히 기도한다.